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산림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겨서 이제 산림 경영 계획서, 경영 계획 개요. 먼저 경영 계획구 명칭 및 면적. 김공단 사유림 일반 경영 계획구로 적어주시고, 면적은 전체 면적을 적어주세요, 여기는. 전체 면적이 아까 4헥타 하니까 4.0 헥타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계획 기간은 아까 2022년 1월 1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2022년 시작하는 날에는 달만 적어주셔야 돼. 날짜는 안 적고. 그래서 1월로 적어주시고, 10년이니까 203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경영계획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오늘이 오늘이 지금 2022년 오늘 10월 2일인가요? 2일이 예를 들면 이 날짜에 경영 계획이다. 그러면 경영 계획은 2022년 앞에는 10월 달만 적어줘요. 10월 달. 그다음에 이그 전달의 제일 마지막 날, 2032년. 2032년 그럼 9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아까 1월 1일로 주어졌기 때문에 10년에 1월 그 달에 그 전달의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31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적 사항을 적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저희가 안 알려졌기 때문에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고, 그다음에 산림 현황에다가 먼저 소유자는 아까 알려졌죠? 김공단으로 적어주세요. 김공단. 산림 소재지는 뭐 공공시 공고면 공공리 산 252이고, 집원이 산252, 1인반, 2소반. 아까 면적은 몇이었어요, 여기가? 1.5헥타르고, 보전산지 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는 몰라요.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거의 뭐 대부분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감점이 되고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산지 험. 그 다음에 1소반도 있었죠. 여기도 김공단. 산 252, 먼저 1인반, 1소반, 여기는 2.5헥타냐, 2.5헥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임황조사에다가도, 이거 봐,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가운데 줄을 쭉 끄세요. 끄시고, 1인반, 2소반, 소나무, 임황, 수고. 아까 적은 수고 있죠? 네, 이건 평균 수고고, 평균 수고고, 평균 경급 적으시고, 그 다음에 총축척도 아까 제적조사 야장에서 나온 총축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반, 1소반은 편백이었죠. 예. 이렇게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축척은 아까 제적조사 야장에서 나온 거. 342였잖아요. 342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산 252에 1인반 1소반에 편백으로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는 우리가 2소반만 표준지 띄어서 조사했기 때문에 2소반만 세 번역은 적고, 요거는 빈칸으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그 다음에 경영 계획 및 실행 실적. 먼저 경영 목표에다가는 요 내용을 적으세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간벌을 넣어라. 왜 간벌을 넣냐면 목재 생산님을 하기 위해서 간벌을 일에 넣어라.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위한 우량 대경제 목재 생산님 요걸 해라고 했으니까 으로 관리 경영하고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 요 두 가지를 좀 적어주십시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목재 생산님 하나 하고 하나는 그 소득 사업으로 뭐 도라지 파종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으로 경영할 때는 복합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복합 경영 단지를 조성하겠다. 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우량 대경제 목재 생산님으로 관리 경영 및 산림 복합 경영 단지. 그러니까 요 내용을 쿠데라에 넣어서 쓸 필요는 없어.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우량 대경제 생산을 위한 목재 생산님. 두 번째는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 요 두 가지만 적으셔요, 그냥. 그게 키포인트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중점 사업으로 먼저 손가배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산더덕 파종하고 임목 생산하고 운재로 설치하고 여기가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가 아니겠네. 이제 풀배기겠네요. 풀배기. 조림은 없어요. 조림. 조림은 벌목을 하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림은 없고. 그 다음에 숙각국이. 숙각국이는 있죠. 그래서 숙각국에다가 아까 집원에다가 산 252번지 있죠. 산 252번지 적고 인반은 1인반 1소반에다가 아까 1인반 1소반이 편백이었잖아요. 1-1 편백 심은 지 몇 년 됐다고 했죠? 1년이요. 아, 1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인반이 어린 나무 갖고 가냐 풀백이겠죠. 풀백이. 여기다가 2023년 풀배기 요거를 23년 24년 2024년 풀배기 2.5헥타르 편백 2025년도 풀배기 똑같겠죠. 네. 보통 풀배기는 한 3년 정도 해줘요.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 23년 24년 25년 풀배기를 해줍니다. 그 일소반에 편백 심은 곳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주세요.
적으셨죠. 그 다음에 산 252번지 이소반 있죠. 이소반. 이소반에다가는 내년에 속가배기를 한다 이거예요. 속가배기. 그래서 2023년에 종벌을 감벌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 감벌이 있거든요. 뭐 도태 감벌, 수확 감벌인데 저희는 수확 감벌로 할게요. 1.5헥타르 소나무. 이제 수확 감벌은 뭐냐면 벌채를 한 나무를 빼내온다 이거예요. 빼내온다. 그게 수확 감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임목 생산. 산 252번지 1인반 이소반에 2023년에 속가배기, 수확감벌, 소나무 1.5헥타. 그러니까 임목 생산은 뭐냐면 아까 벌채한 나무를 수확해서 가져오는데 그럼 어느 정도 가져올 거냐. 아까 총 제적 있죠. 총 제적의 30%만 적어 놓으세요. 아까 우리가 300 몇이었는가요? 342에 0.3 곱하면 342 곱하기 0.3 하면 102 정도 되잖아요. 102 적어보세요. 102 총 제적 총 제적에 아까 342에 0.3% 그래서 102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감벌을 하는데 수확 감벌 양은 얼마? 총 제적의 30% 102 정도를 해서 요거를 빼내오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그러면 나무를 빼내오려면 작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제로나 작업로. 그래서 산 252번지 1인반 이소반에 23년도. 이때 수확 벌채하니까 23년도에 작업로로 한 개 한 0.15 정도 한다 이거죠. 보통 1헥타당 0.1kg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1.5헥타잖아요. 1.5헥타니까 0.15kg.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도도 마찬가지로 언제 하셔야 되겠어요? 수확감벌 할 때 내셔야 되니까. 이 수확감벌 할 연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 소득사업은 2000산 252 1인반 2소반 그 다음 연도에 10년이니까 뭐 그 다음 연도 아무 데나 하면 돼요. 그 다음 연도에 산더덕을 파종하겠다. 한 6리터 정도. 이것도 한 1헥타르당 4리터로 잡으면 돼요.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1헥타에 4리터 정도. 그래서 산더덕을 파종하겠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계획. 이 계획을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뭐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볼까? 자, 한번 그럼 연도부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1인반 1소반이 있었죠. 1인반 1소반이 있었고 1인반 2소반이 있어. 아까 1인반 1소반은 편백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그냥 편백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 1-1 1년밖에 안 됐고 여기는
소나무가 직경이 20 정도 되는 큰 나무였죠. 그래서 현재 지금 2022년인데 언제부터 풀베기를 한다고 했어요? 2023, 2024, 2025 이 3년 동안 뭐예요? 여기는 풀베기를 하죠. 네, 풀베기를 하잖아요. 풀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냐면 2023 여기는 2023년에 뭐였죠? 속가베기를 하죠. 속가베기를 하고 작업료도 내죠. 여기다가 작업료도 그 다음 연도에 뭐했어요? 산더덕 바종 몇 년이냐면 25, 26, 27, 28, 29, 30, 31, 32년까지죠. 26, 27, 28, 29, 30, 31, 32. 아, 그럼 이걸 안 설명해 드려요. 풀베기 끝나고 5년 뒤에 어린 나무 가꾸기를 보통 해줘요. 그러면 이때 끝나잖아요. 풀베기가 끝.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때 뭘 해준다? 어린 나무 가꾸기를 넣어줘요. 이걸 안 썼네. 우리 아까 숲 가꾸기 있죠? 숲 가꾸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요. 앞에 집원 산 252 1인반 1소반에다가 연도는 2030년. 2030년에 어린 나무 가꾸기 2.5헥타. 2.5헥타 편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린 나무 가꾸기는 풀백이 끝나고 몇 년 후에 한다고요? 5년 뒤에 보통 해요. 그래서 이때 어린나무 가꾸기를 넣어주면 좀 더 이상적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여기서 풀베기를 2023, 25년까지 이렇게 진행되죠. 진행되고, 어디다 또 뭘 넣겠어요? 아까 30년이었죠? 2030년에 어린나무 가꾸기 2.5헥타르 편백. 요 내용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이제 요 내용. 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마무리 해볼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해보죠. 잠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해해서 해보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있죠. 요.